안녕하세요. 뉴스캐치의 진우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것저것 유튜브에 그림 영상 올리다가 짜투리 종이가 남았어요. 그리고 그 종이에는 제가 급하게 낙서를 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림도 다 그리고 정리하려고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쓸모없이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쓸모없는 종이랑 낙서도 표현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 버려진 종이에 그림을 그려봤습니다. 추상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제목은 따로 짓지 않았어요. 근데 제가 그리면서 느낀 생각은 버려져 있는 것들이 가끔 안쓰럽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. 왠지 나갔고 버려진 거 아니야. 버려진 거 아니야.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 있어.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렸거든요. 작품에 대한 제목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제목을 참고하겠습니다. 이런 느낌의 작품들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. 인스타 피드에 올려도 되고요.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도 되죠. 크롭해서, 그러니까 잘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뭐 인스타나 피드에 올리고 그러면서 색감에 대한 배치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용도로도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종의 스크랩 같은 거죠. 이렇게 짜투리 남은 걸로 뭔가를 할 때 좀 뿌듯해요. 내가 되게 소비하지 않은 행동을 한 기분? 지금 그린 건 인스타 피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얼마 전에 영상에서 다이소 제품들이 쓸만하다 라고 했는데 오늘 산 붓인데 힘이 하나도 없고 계속 모양이 변해요. 성격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버리겠습니다. 저 완전 다이소 사랑하는데 제가 뽑기운이 없는 거겠죠. 이제 펜으로 어느 정도 그어주고 위에 터치를 하는데 터치를 할 때 지금처럼 색이 조금 튀는 색이면 검은색으로 중심을 잡는 게 좋습니다. 어두운 색일수록 중심 잡기가 수월하니까 저는 검은색으로 중심을 잡겠습니다. 검은색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검은색 위에 살짝의 밝은 톤들을 넣어주면 무거운 느낌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입니다. 여기에 밝은 톤으로 어두운 톤이 조금 많아졌으니까 밝은 톤으로 어느 정도 이미지를 중화시켜 주겠습니다.